김성식. 예,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한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. 아, 마야광에서 이제 이두삼 아, 그 마야광이죠. 예,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여름에 개봉을 하려다가 이렇게 영화의 어떤 분위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렇게 12월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좀 많이 기다리신 분도 계시고 저희들도 좀 더 이렇게 후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게 탄탄하게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 완성된 작품은 정말 우미로 감독님의 어떤 심혈이 기울어진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도 기대가 되고 네. 예, 다 기대가 됐습니다. 글쎄요, 그 이두삼이라는 인물이 좀 가공된 인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70년대를 풍미했던 그 어둡고 또 어두우면서도 또 우리가 그 외면할 수 없는 사회상을 담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이두삼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암울했지만 그 시대를 또 관통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의 이웃들도 볼 수 있고요. 그런 점에서 좀 최대한 이렇게 좀 사실적이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네. 글쎄 뭐 그 마약 세계라는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멕시코나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뭐 진짜 마약관 같아요 지금. 다 똑같다. 네. 뭐 세계 공통적으로 그 카르텔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특히 특별하게 어떤 한국적인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특징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는 스틸도 사실은 그런 어떤 고전 명작들에서 많이 봐왔던 스틸이기도 하죠.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일부러 저희들 피하고 또는 일부러 뭐 독창적인 우리만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저 세계에 가장 진실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과감하면서도 용감하게 그렇죠. 그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. 예? 글쎄 뭐 그 저는 개인적으로 택시 운전사라는 작품을 촬영할 때 이제 우 감독님하고 이제 만나뵙고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도 봤고 얘기도 들었고 이랬는데 글쎄 뭐 저 지금은 쑥스럽게 뭐 저 때문에 다 캐스팅 된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. 지금 옆에서 배두나 씨가 맞다고. 워낙 이제 그 내부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감독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그 연출가로서의 저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들에게 크게 신뢰감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또 이런 사실 이제 이런 마약 얘기 또는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영화는 많이 있었어도 이렇게 전면적으로 이 얘기 자체로 이렇게 한 작품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처음이지 않나. 예. 그런 점에서 이제 배우분들이 좀 많이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. 저도 마찬가지고요. 예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영화를 봐야 하는 감독님이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뭐 시대물은 저희 영화 말고도 또 많은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 시대의 어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영화적인 매력 그러니까 이 마야광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뭐 감독님의 시대를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있지만 저는 어떤 영화적인 매력을 좀 많이 이렇게 흠뻑 정말 즐기시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